아이가 또 발정이 났습니다. 새끼 낳고 몸이 회복이 되니까 또 발정이 났어요. 무섭네요. 또 새끼 임신할까봐. 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올라탑니다. 얘가 나갈 때 여기를 밟고 여기로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병으로 지금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막아놓은 거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여기 밟고 이렇게 해서 발톱이 기니까 여기에 매달려갖고 여기 밟고 여기 매달려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제 또 막아놨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는 물병으로 막아놓고. 아, 발정이 나서 또 울어요. 뭐 아무튼 이거 봐. 응? 이게 발정 난 소리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애가 하얀 애잖아요. 수컷이 하얀 겁니다. 하얀색. 하얀색. 나는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하얀색이 여기에 천부람 옆으로 왔었다고 합니다. 수컷이 얘 보물이 울음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효우심이를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효우심이 목사리를 풀어놔야 주변에 고양이가 안 옵니다. 아니 효심이도 또 어제 그 효심이 그 남편 왔던데 어젯밤에 여기가 고양이 하우스입니다. 고양이 하우스. 여기가 고양이 하우스입니다. 물티슈랑 여기 캔. 캔이랑 여기 간식거리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거 뚜껑 닫아놔야지. 안 닫아놓으면은 여기 화장지도 다 얘네들이 갈기갈기 다 여기서 찢어놨어요. 화장실. 그리고 얘네들이 먹을 이거 물그릇인데 물 뚫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물을 항상 대기 시켜놨습니다. 안녕. 이놈이 여기서 놀고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 마음에 들고 키우시고 싶은 분은 연락을 주시면 일단 젖은 뗀 것 같고요. 왜냐면 이런 거 캔을 먹거든요. 지금 캔도 먹고 사료도 먹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애교를 부립니다.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얘가 사람 손을 잘 타요. 막 올라타. 그냥 막 아주 등에도 올라타고. 얘가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기 제자가 얘를 안고서 놀아줬더니 그 뒤부터 사람을 안 무서워해. 여기 이제 배변판. 똥 치워줘야 돼요. 다섯 놈이 애미까지 다섯 놈이 똥을 싸니까 하루만 안 치면은 아주 그냥 고구마밭이 아니라 감자밭이 아니라 똥밭이야. 똥밭. 아주 그냥 발톱이 엄청 날카로워요 얘네들. 보면은 이렇게 찍혔어. 이렇게 올라탔는데 봐봐. 저렇게 올라타요. 올라탔는데 옷을 또 올라타네. 어우 이거 봐 매달려갖고 어우 얘네들 발톱이 바늘 같아. 어우 이거 봐. 이렇게 돼요. 발톱이 날카로워서
지금 금방 생긴 겁니다, 이게. 아휴, 좋아서 그러는 거. 어? 혼낼 수도 없고. 발톱을 잘라버려야 되나. 아, 아, 아파, 아파. 아휴, 씨. 이놈 새끼 그냥. 응? 너 왜 그래? 얘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아이들 키우고 싶은 분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 가족처럼 같이 지낼 수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오셔서 케이지, 고양이 담아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케이지만 가지고 오시면은 분양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인연, 좋은 인연 되시는 분들한테 보내야지. 여기서 다 클 수가 없어요. 밖에서 효심이가 막 짖는데 누구 왔나? 여기 수놈이 또 오던데 물 먹고 있습니다.